자, 그럼 반대편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은요. 자, 먼저 제가 이제 해외에 많이 다니면서 제가 그릇 가게를 항상 들리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데서 구입한 그릇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요. 그 정종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술잔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술잔도 좋지만 저는 요거를 디저트 접시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소주잔 있죠? 소주잔.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술안주 내실 때 올리브를 소주잔에 담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 올리브 같은 거 소주잔에 담아서 이거 이쑤시개 같은 거 예쁘게 꼽아가지고 내놔도 너무나 예쁘고요. 여기다가 이제 수제로 만든 샤베트 같은 거 저는 많이 담아서 드려요. 샤베트 만드는 거 정말 쉽거든요. 진짜 몇 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샤베트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에 담아서요. 이렇게 작은 수저 너무 귀엽죠? 이것도 막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막 산 것 같아요. 이것도 세일 가격에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담아서 주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되게 기분 좋아요. 먹으면서 일단 와 너무 귀엽다 하면서 특히 제 그 여자 그 배우 친구들 있죠? 정말 많이 좋아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리면요. 자, 그리고 저는 작은 그릇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아기자기하는 거. 아기자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작은 스푼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거랑 이게 세트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여기에다가 허브를 가득 넣고 이 위에 그 스타프트 에그 그 제 요리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스타에 보면은 단골 메뉴죠. 저희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저는 항상 그 접시를 요 그릇으로 이용을 해요. 이게 원래는 용도가 뭐 소금이나 간장 넣는 그런 종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넣어도 물론 한 스푼 너무 적지만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금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외국 나갔을 때 사온 건데요. 되게 쌌어요. 한 몇천 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 요리 같은 거 낼 때 여기다 따로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뻐해요. 혹은 겨자 같은 거를 조금 짜서 같이 올려놓으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그 나무 잔인데요. 이것도 저는 다른 걸로 많이 이용해요. 뭐 감갓 꽃감 같은 거 하나를 올려놓는다든지 뭐 감귤 같은 거 작은 걸 하나 올려놓는다든지 여기도 다른 음식 같은 거를 담아서 좀 더 예쁘게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작은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작은 냄비. 여기다가는 이제 스테이크 먹을 때 그런 그 메쉬 포테이토 같은 거 만들어서 넣거나 아니면은 그런 미니 당근, 미니 야채들 있죠. 미니 양배추. 그런 거 담아서 이제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딱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되게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자, 우리나라 전통 술잔입니다. 소리잔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면은 행운을 불러온대요.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건데 너무나 예뻐서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너무 비쌌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할인 때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통 그릇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물론 술도 마시지만 여기에다가 레몬무 같은 거 만들어서 제가 제 그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던 레몬무 같은 거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담아도 되게 좋고요. 네, 여러 가지 그릇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가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잔인데요. 이것도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톰 딕슨 디자이너 잔입니다. 약간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짜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나 아껴하는 티포트 세트인데요.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분께서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선물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아낀다는 잔, 이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 이 잔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그릇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비지장이나 뭐 청국장 아니면 갈비찜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여기에다가 담아서 짠 하고 내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에 혹은 토마토 파스타 같은 거 지글지글 이제 끓는 상태로 뚝배기거든요. 그래서 열이 좀 전도율이 되게 좋아요. 되게 오랫동안 열을 간직하고 있고요. 뚝배기 음식 같은 거 넣어서 짠 하고 주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죠? 아마 제 그 토마토 해물 파스타 그 편에 아마 제가 이 그릇을 이용해서 요리한 게 나올 거예요. 이 그릇 역시 여행하면서 산 그릇입니다. 그리고 고기 접시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접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 같은 거 채끝살 같이 약간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돌 접시거든요. 완전 돌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올려서 딱 내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특별하다고 다들 느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접시 중에 하나고요. 자, 식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은 네, 그리고 요리 장갑 그리고 이렇게 비닐팩 같은 거 많이 모아뒀고요. 여기는 이제 냄비 받침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식 할 때 이용하는 실. 음식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엑스트라 앞치마인데요. 이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갈 때 그리고 명절날 우리 가족 대가족이거든요. 20명? 진짜 설거지 거리가 이만큼 나와요. 그때 이제 엑스트라로 쓰는 다 같이 설거지 할 때 쓰는 그런 앞치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나무 받침들 그 다음에